선생님 지금 올해로 네. 몇 년 이제 무속의 길을 걸어오셨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 차 됐어요. 12년 차 됐는데 와가면서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네.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지금 이렇게 촬영해가면서 생각이 나네요. 너무 힘든 길이구나. 때로는 나 하나 내 마음 잡기도 힘들어 죽겠을 때가 있었는데 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냥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한복 입고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을 위해서 빌어가면서 남을 네. 잘 되기까지가 구슬 많이 뛴다고 잘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나하고의 우리 신령님 전의 인연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응하느냐 네. 이거를 키우기까지가 이거를 성사시키기까지가 네. 그런 제자로서의 책임감 이걸 갖고 와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많이 나죠. 근데도 뿌듯할 때는 그래도 그 가족들 잘 되는 모습 잘 따라오시고 또 움직였던 부분들 그게 이제 추억으로 지금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도 많은데 어떻게 더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또 이게 끊임없는 여정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그래서 제자로서 얼마만큼 또 역량으로 신령전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제가 빌 때 그러거든요. 바른 신령님 밑에 바른 조상님들 네. 그리고 바른 제자 밑에 바른 가중들 되게 도와달라고 서로의 네. 좋은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고 또 제자로서 기도가 네. 정말 여러분들 그 시청자들을 살릴 수 있는 네. 길이거든요. 제자는 기도하고 힘겨운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때 한 가중이 아니다 보니까 눈이 와도 시험에 이겨서 또 가야 되고 또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가야 되고 때로는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을 때 내가 저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무슨 업이 많아서 네. 이렇게 빌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네. 얼마나 죄를 졌다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러는 마음으로 빌어나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도 저희 이렇게 진짜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분들이 속속히 많이 계시고 있는데 그 인연법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못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또 좋은 분들 많으시니까 이 같은 이렇게 힘든 시국이고 어려운 코로나가 터졌다 하더라도 웃음 잃지 않으시고 네. 좋은 기운으로 많이 받아가셔갖고 좋은 인연법들 되시고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죄송하지만 네. 옆집 넘어서 무당집이 있고 무당을 하고 싶어요라고 찾아온다고도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곡 공장이 이게 웬 말인가 싶어요. 듣고 충격이었어요. 내 새끼가 아니어서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신의 자식이어도 옛날 같았으면 신의 자식이 정말 애틋하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신의 선생님들이나 그 밑에서 네. 그 신의 자식을 같이 서로 안 버리고 네. 죽자 사자 그냥 끌어주고 이어주고 해주셨던 그 세월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신구 태놓고 너 따로 나 따로 선생 따로 제자 따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신 받으신 지 1년 되신 분이 또 제자를 내놓으시고 신의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신의 제자도 잘 만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님은 다른 데서는 신 받으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받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현재까지 지금 잘 누르고 가시거든요. 잘 채우고 그리고 조상님들한테 대우하시고 지금 여기가 제 그 당신들의 법당이다 생각하시고 다니시기 때문에 바람 많이 재우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인간에서도 그릇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 네네네. 만약에 인간의 그릇이 작으면 높이 쌀 줄에도 알아야 되고 네.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공부가 오늘 자고 또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또 공부가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쉽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길을 근데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느낀 바로는 아 나의 말 한마디 어른들의 그 말 한마디를 산순간에 놓쳐서 남의 인생을 갈림길에 서게 할 수 있구나 이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책임감을 갖고 가야 되는 길이지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안 돼요. 이 길 와서 돈 많이 번다, 뭐 한다, 이거는 그냥 물건 하나 팔고 마는 일이 나아요.